UBC 울산방송이 지역 주력 산업의 위기를 맞아 울산의 제조업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보는 해외 기획 순서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다양화된 소비자들의 욕구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자동차 명가 아우디 사례를 소개합니다. 독일 현지에서 선우석 기자입니다. 자동차가 더 이상 부의 상징이 아닌 지금 소비자들은 자신이 좋아하면서도 남들과는 조금 다른 걸 원하고 있습니다. 아우디 고객센터는 마치 옷을 맞추듯이 소비자의 이런 욕구가 얼마든지 가능한 곳입니다. Wenn man ein Neufahrzeug bestellt, kann man es ja zuvor nicht wirklich sehen. Und dieser Konfigurator hilft uns, den Kunden das Fahrzeug zu zeigen, um die Vorfreude noch mehr zu steigern. Und der Kunde sieht genau, was er später bekommen wird. 이런 소비자 욕구에 맞춰 제조 라인에선 여러 종류의 자동차를 함께 만드는 혼류 생산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대신 복잡한 공정을 최대한 단순화하기 위해 스마트 팩토리가 도입됐습니다. 또 수작업이 필요 없는 분야와 여전히 사람의 손을 필요로 하는 곳도 좀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Das heißt für uns als Produktion, wir müssen flexibel sein. Was auch immer der Markt fordert, müssen wir als Produktion bauen können. Und da wird sich etwas ändern. 그동안 생산 중심이었던 산업이 이제는 개인의 욕구에 따라 움직이는 소비자 혁명 시대를 맞았습니다.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제조업의 이런 새로운 변화가 바로 4차 산업혁명입니다. 독일 제조업의 4차 혁명은 제조업의 서비스를 접목시켜서 소비자의 욕구와 만족도를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독일 잉골스타트에서 UBC 뉴스 선우석입니다.